자, 오늘 중요한 뉴스부터 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원유 가격 연동제와 관련해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마시는 우유를 만드는 우유 회사는 그 우유를 어딘가에서 받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유를 받아오죠. 원유를 받아와서 우유로 만드는 거죠. 그 여기서 말하는 원유라는 게그 크루드 오일 원유가 아니라 그거 말고 젖소에서 나오는 원유. 그 원유, 예. 그 밀크를 원유를 만드는 데는 당연히 농부의 어떤 인건비도 들어가고 사료 가격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 원유를 뽑아내는 데 필요한 원가를 분석해서 우유 가격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의 우유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이제 원유 가격 연동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한 7, 8년 전에 도입이 됐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젖소가 이제 우유를 생산할 거 아니에요. 이제 젖소 농가에서 이제 젖소에서 나오는 원유를 받아다가 그걸 이제 우유 회사에 납품하는데 그 납품 가격을 그게 이제 리터당 얼마로 할 거냐 그렇게. 근데 예전에는 정부하고 뭐 낙농업체 뭐 우유 회사가 모여가지고 그냥 올해 얼마 하자 그렇게 매년 결정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할 때마다 싸우고 뭐 갈등들이 많고 하니까 아예 생산비가 통계청에서 나오는 낙농 생산 원가를 딱 정해요. 그럼 그것만큼 그냥 원유 가격을 자동으로 올린다. 그런 식으로 해놓은 게 지금 원유 가격 연동제인데 지금 이게 원래 이제 지금 1년에 한 번씩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리터당 21원을 오르기로 합의를 했었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도 좀 심각하고 하니까 정부에서 올리지 말고 1년만 유예하자. 그래서 지금 사실 1년이 끌었고 이번 달 8월 달에 이제 다시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정부에서 지금도 코로나가 다시 심각하니까 매년 올렸어야 되는 원유, 그러니까 낙농가에서 받아오는 원유 가격을 올리는 걸 매년 하다가 내년 작년에는 했는데 동결. 작년에 동결을 1년만 유예해서 올리자고 해놨던 거예요. 근데 지금 8월에 올려야 되는데 한번 6개월만 더 연장하자. 유예를 더 연장하자고 정부에서 이제 요청을 했는데 낙농가에서 뭐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게 우유 회사가 업계한테 주는 대금 지급일이 20일이거든요. 내일이니까 그래서 무조건 내일은 아마 인상된 가격으로 될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인상된 예정 가액이 리터당 926원에서 947원이에요. 한 2.27% 정도 올라가는 올렸다는 거거든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도 들썩하는데 또 우유 가격도 오르는 거 아니냐. 2.27%라는 게 사실 뭐 높으면 높고 낮으면 낮은 수준인데 이걸 특히 걱정하는 이유가 원유 가격이 2018년에 리터당 4원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실제로 소비자 우유 가격이 얼마나 올랐느냐? 3% 4% 올랐어요. 근데 그때 이 4원 올랐는데 3, 4% 오른 거면 이번에 21원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체 몇 퍼센트가 오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물론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좀 상당폭 우유 가격 인상이 예고가 돼 있고 그래서 좀 걱정들이 많은데 지금 이게 더 논란이 되는 거는 정부 입장에서 이참에 아예 원유 가격 연동제라는 걸좀 바꿔보자. 바꿔보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유 가격 연동제라는 게 낙농가에서 생산 원가를 그대로 반영해서 가격이 이제 생산 원가가 높아지면 자동으로 가격이 높아지고 낮아지면 자동으로 낮아지고 이런 딱 이렇게 가격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구조잖아요. 근데 낙농업계 입장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소를 키울 수 있지만 아니 세상에 가격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그렇게 누인을 이렇게 따로 놓는 게 말이 되느냐. 안 그래도 재고가 많이 남는다는데. 바꿔보자. 그래서 시장하고 따로 놓지 말고 좀 바꿔보자고 해서 이번에 제안을 했는데 이게 또 제대로 안된게 우리나라 법이 어떻게 되냐면 낙농진흥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 가격 제도를 바꾸려면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열어야 돼요. 거기서만 결정할 수 있게 법으로 돼 있어요. 아,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건 결정할 때. 낙농진흥회에서 결정한다. 그렇습니다.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열어야 되는데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15명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어이구, 근데 그 많네요. 중에 한 절반 정도인 7명이 낙농업계 대표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8명은 아니고 8명이 8명은 법안인데. 이제 정부, 뭐 소비자 단체, 뭐 우유업계 이런 주장인데 이런 쪽 분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한 절반 정도가 낙농업계 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정부는 이번에 이걸 바꿔보자고 하는 게 이제 원유 가격 연동제에 좀
수요를 감안해서 네. 시장 수요가 많으면 가격을 좀 조금 높이고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을 좀 내리고 네. 어떻게 딱 생산 원가만 가지고 가격을 결정하느냐 시장의 수요도 좀 반영해서 가격 결정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고 그걸 이제 논의해보자고 안건을 올리려고 하는데 네. 이사회가 열려야 되는데 이사회는 못 열어요? 나머지 8명만 가시나? 왜냐하면 그 정관에 어떻게 되어있냐면 낙농진흥의 정관에 3분의 2상 참여해야 이사회를 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2. 근데 그 일곱 낙농업계 7분 이사들이 다 아예 사보타지를 하고 참석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이상 참석해야 되는 거군요. 15명 이상. 그래서 지금 아예 이사회를 열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낙농업계 주장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젖소라는 게 예. 이게 이제 젖소가 예를 들면 우유를 처음에 생산하기 시작하면 하루에 두 번씩 짜줘야 된다고 하거든요. 예, 예. 하루에 두 번씩 짜주는데. 죽을 때까지 젖소가 만약에 하루에 두 번씩 안 짜주면 젖소가 네. 중간에 우유 생산이 끊긴다는 거예요. 견몸살 나서 그래요. 견몸살 나서. 네. 그래서 무조건 젖소가 이제 우유를 생산하기 시작하면 무조건 하루에 두 번씩 나오는데 이거는 젖소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니까. 그렇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어떻게 바꿀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공급을 이건. 조절할 수 없다. 공급을 조절할 수 없다는 게 낙농업계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수요가 줄었다고 그럼 젖소들을 다 살처분하냐. 그러니까. 젖소가 죽을 때까지 우유를 계속 짜들면 생산량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이거 예. 가격이 변동되면 우리는 장사 못한다. 그러니까 생산비를 가격에 그대로 연동시켜 달라. 그런 취지에서 그런 만든 주장이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우유 가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면 근로자 월급이라고 좀 치환해서 비유를 해보면 네. 근로자 월급은 시장에서 결정을 해야 되느냐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아니면 근로자의 노동력을 생산하기 위한 원가인 생활비. 네. 생활비가 올라가면 근로자 월급을 그런 폭으로 올려줘야 되느냐. 네. 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생활비에 비례해서 월급을 정하냐, 아니면 회사의 실적에 따라서 월급을 정하냐. 두 가지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잖아요. 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지금은 생활비에 따라서 결정하자라는 그런 구조죠. 약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하기로 했으면 야 회사가 이렇게 어려운데 인건비를 좀 줄여야지. 네. 이런 얘기가 지금 이제 원유 가격 연동제를 좀 흔들어 보자는 건데. 그러면 근로자는 안 받아들이죠. 그러면 안 받아들이죠. 좋을 때는 그럼 더 많이 줄 건가요? 그러니까 같은 건데. 네. 물론 뭐 딴 얘기지만 하여튼. 구글 같은 회사는 예. 요즘 재택근무를 많이 하니까 무슨 물가가 싼데 집을 얻는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안 놔도 예. 되니까 그러면 너희는 싼 데서 생활비가 싼 데서 사니까 예. 월급을 깎을게 그런 것도 있긴 있다고 하는데 뭐 아무튼 근데 이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근데 이 생활 그 원유 가격 연동제가 이제 낙농업계 입장에서는 예. 그나마 안정된 생산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우유 업체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파는 사람인데 네. 가격이 항상 고정돼 있으면 할당된 쿼터를 할당된 가격으로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초에 네. 혹은 언제 네. 리터당 얼마에 네. 몇 리터를 사갈 건지도 결정합니까? 결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유 회사가 무조건 사와야 돼요. 예. 예정된 할당량을 예정된 가격에 사와줘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 계약 내용이 바뀌기 전까지는 네. 정해진 물량을 네. 정해진 가격에 무조건 사와야 반드시 됩니다. 사가야 된다. 네. 그래서 우유 회사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우유를 많이 팔지 않으면 네. 재고 부담을 자기들이 다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젖소들이 뭐 피곤해서 우유를 생산하지 않으면 뭐 네. 안 사가거나 못 사갈 수 있지만 네. 할당량을 생산을 한다면 계속 사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근데 지금 아이들도 줄어들고 네. 우유 수요가 전체적으로 줄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우유는 덜 먹지만 요즘 뭐 빵, 치즈 이런 거는 예전보다 수요가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네. 빵 만들 때도 우유 들어가고. 근데 빵 예. 만드는 회사에도 우유가 필요한데 빵 만드는 회사는 이 쿼터를 받아올 의무가 없어요. 빵 만드는 회사는 우유 회사에서 사거나 뭐 아니면 그렇죠. 뭐 수입해와 그러니까 돈으로 수입하거나 예.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는 거예요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는데 우리나라 원유 가격 수준이라는 게 해외에 비하면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3배 정도 비싼 우리나라 원유 가격 왜냐하면 우리나라 낙농가가의 원가 구조가 비싸니까 그럼요 대규모로 소를 키우지 못하고 뭐 이렇게 녹초지도 넓고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공짜인 풀을 먹이는 소와 다 사료를 먹여야 되는 우리나라는 원가가 다르죠 이게 한번 표를 보시면 지금 한번 비교해 놓은 건데 이게 물론
뭐 재작년 자료입니다만 이게 수준을 보시면 한국하고 일본은 그나마 비슷한데 미국하고는 뭐 절반 정도. 아, 저게 원가예요? 원가요. 원유 가격입니다. 원유 가격. 원유 생산비 가격인데 우리는 뭐 훨씬 비싸잖아요.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더 비싸고. 네. 뉴질랜드 우유는 우리의 뭐 한 3분의 1 가격이네요, 거의. 그러니까요. 이거를 그래서 원유를 직접 우리나라까지 오진 못하지만 네. 이게 뭐 탈지 분유 같은 걸 만들어서 분유 형태로 만들어서 하면 유통 기간이 좀 길어지니까 뉴질랜드 같은 데서 탈지 분유로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빵 회사 팔고 이런 데다 팔고 하니까 이제 빵 회사 입장에서는 훨씬 싼 가격의 원재료를 수입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유 회사는 낙농가의 비싼 가격으로 받았는데 어디 그 다 팔지를 못하면 네. 그걸 뭐 치즈를 만들거나 무슨 뭐 탈지 분유로 만들어서 이제 빵 회사 같은 데다 팔아야 되는데 예. 가격 비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아하. 그래서 해마다 수입 이런 가공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재고는 자꾸 낮고 이런 거죠. 다음 표로 한번 보시면 이건 치즈 얘기긴 합니다만 이게 빨간색 표가 우리나라 우유 자급률이거든요. 우유 자급률은 계속 줄어들고 있죠. 왜냐하면 수입 치즈가 수입을 많이 해오니까 계속 올라가니까 예. 그리고 국내산 치즈는 뭐 거의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예. 지금 예전에는 우리나라 원유의 국내 점유율이 한 7, 80% 됐거든요. 근데 네. 지금 절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수입을 많이 한다는 뜻이네요. 수입을 많이 합니다. 가루나 탈지 분유 뭐 이런 그런 방식으로. 생우유는 못 오니까. 네. 그런 방식으로 때문에. 많이 하니까 이제 농림부 뭐 쪽 분들하고도 좀 통화를 해보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게 변했는데 네. 언제까지 그 원유 가격 연동제만 얘기할 거냐. 그래서 수요에 따라서 가격을 좀 바꿔줘야 그래도 이런 데다 팔고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안 기자는 얘기 들어보니까 우유 가격도 그때 시장 가격에 따라서 네. 자, 저 메이루에서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우유를 한 3톤 정도 저희가 사야 되는데 네. 어느 등급 이상 되는 우유 일단 다 모이시고요. 농민 여러분 아유 고생하셨어요. 에이, 김씨 아저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3톤 사는 거니까 네. 싼 거부터 사겠죠 우리도? 네. 우리도 머리가 있으니까 자 이제 그럼 입찰하겠습니다. 싸게 사실 이걸 해서 네. 싸게 주겠다는 우유만 싹 사가는 이런 방식 네. 시장 원리에 맞는 방식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왜냐하면 시장의 수요가 네. 어느 해에는 100톤이다가 네. 어느 해에는 90톤으로 되면 네. 10톤 남는데 남으면 안 사야지 우유회사 보고 무조건 같은 가격에 사가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나쁜 제도를 없애자는 거죠 지금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래. 근데 이게 사실은 가격의 연동 제 생각에는 이런 거예요. 우유라는 게 수입할 수가 없는 물건이에요. 물건이라고 하긴 그런가? 하여튼 수입할 수가 없어요. 금방 상하니까 우유라는 게 해외에서 우리가 부족하니까 해외에서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자국 생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선한 우유는 수입해 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각 나라는 각 나라에서 생산된 우유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 물론 이렇게 가격을 그렇게 해놓으면 낙농가의 타격이 굉장히 클 거는 같고 그러면 이게 낙농 산업 자체가 이제 망가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편에서는 드는데 또 한편에서는 근데 저는 그렇죠 가격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다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는 우리나라에 소는 이만큼 있는데 네. 신선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가가 비싸니까 네. 뭐 그건 어쩔 수 없고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목초지도 비쌀 없고 수밖에 비쌀 수밖에 없고 뭐 그렇다고 삼성이 우유를 만들 수는 없으니 우유를 이만큼 생산하는데 수요가 줄어들어서 우유가 남는다는 게 문제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결국은 우유 회사 근데 소보고 야 너희들은 좀 천천히 좀 우유를 만들어라 하면 말을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에서는 우유는 남기 마련이고 남는 네. 우유에 대한 리스크나 손실은 누군가는 부담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부담을 지금은 우유 회사가 부담해라 라고 하는 게 원유 가격 연동제고 맞습니다. 농민들은 뭐 잘 그런 수요 이런 거 잘 모르시니까 네, 네. 소가 몇 마리예요 하시려고 하면 우리가 이거를 가격을 결정해서 납품하도록 하겠다 근데 우유 회사는 정 사기 싫으면 쿼터를 조금만 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렇죠. 그런데 수요가 많을 줄 알고 많이 받아가기로 했다가 수요가 없네? 싶으니까 좀 깎아주세요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수요가 공급이 맞지 않아서 미스매치 돼서 버리는 우유를 결국은 우유 회사가 그 원가를 부담할 거냐 농민들이 부담할 거냐의 차이인데 이제는 농민들이 부담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바꾸라는 거는 우유 회사가 부담을 좀 해라
그러면 그거는 글쎄 적어도 가위바위보로 결정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 회사가 싫다고 하면 농민이 부담하고 이러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전혀 쉬운 일이 아니고 예. 참 누가 그걸 떠안을 거냐.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런 논리는 있더라고요. 해외에서는 유가 연동제 같은 게 없어요. 원유 가격 연동제 같은 게 없어요. 예. 다 그냥 약간의 자율시장적 자율적으로 가격 결정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예. 워낙 낙농가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의 경우들이 많아서 모르겠습니다. 아, 이게 답이 뭘지. 예를 들면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우유가 남아. 네. 남으면 분유로 만들어서 팔아도 원가 경쟁력이 있으니까 한국에 팔아도 돼요. 거기는. Why not?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 우유는 워낙 비싸기 때문에 야 우리 비싼 우유 먹지 말자 그럼. 뉴질랜드에서 가이로 우유 사다가 그냥 타먹는 걸로 하자. 그럼 전국에 젖소 안녕 우리는 이제 안 길러. 아유 비싸기만 해 우리나라에서는. 네, 네. 우리나라는 젖소 기르기에는 뭐 적합하지 않아요. 이렇게 네. 결정을 해서 안 기르든가. 네. 기르기로 했으면 비싼 우유를 생산할 수밖에 없고 비싸게 주지 않으면 생산이 안 되는데 이 그 수요 공급의 미스매치에 따른 그 예상 밖의 일이 벌어져서 생기는 손실을 우유 회사가 지느냐 농민이 지느냐 해서 농민이 지라고 하면 네. 아마도 젖소 농사 못 지을걸요? 그러니까 젖소 농사가 아니라 우유 만드는 걸 못할걸요? 이게 저도 생각해보니까 예를 들면 그런 반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 고추 농사는 그러면 수요에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냐? 내가 많을 줄 알고 고추씨를 많이 뿌려서 네. 했는데 갑자기 수요가 좋으면 가격이 폭락했다가 네. 뭐 가격이 올랐다가 이렇게 그거로 농민들이 다 지는데 웬만한 농산물들은 다 농민이 지는데 왜 낙농가만 리스크를 안 지느냐. 리스크를 안 지냐. 뭐 이렇게 주장하신 분도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 근데 젖소만큼 이렇게 한 번 길러 놓으면 예. 죽을 때까지 계속 일정한 양이 나오는 재화는 잘 없는 거는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씩 농사 지어서 1년짜리 농사 짓는 거는 그거는 네. 뭐 그럼 올해는 그럼 올해는 감자가 될 것 같아요. 그럼 감자로 갈아타거나 뭐 갈아타고 할 수 있는데. 네. 네. 조금 더 그런 비탄력적인 건 있는데 야 이거 가지고 하여튼 낙농가하고 지금 우유업계하고 정부하고 굉장히 싸우고 있어서 어느 쪽 손 들어주기가 참 모호한 문제네요, 그죠? 네, 결국 리스크를 네. 누가 가져갈지에 대한 문제라서 특히 정부가 이게 신경 쓰고 있는 게 요즘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지금 계란 가격도 무조건 자발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유 가격도 오를 것 같으니까 이 지금 원유 가격 연동제 때문에 우유 업체들도 거의 지금 올리려고 하는 분위기거든요. 라면 가격도 오르는데 우유 가격도 오르면 여론이 너무 나빠지지 않을까 그런 걸 좀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농민과 소비자가 같은 나라에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유 가격이 오른다는 건 우유가 생산이 적어졌다는 거고 지난번에 우리 계란 할 때도 똑같은 건데 우유 가격이 올라갔다는 건 우유를 만들어서 파는 농민들이 돈을 더 많이 떼돈 벌고 있다는 게 아닐 거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유가 잘 생산이 안 되니까 가격이라도 높게 받아야 답이 나오는 업계가 있고 농가가 있는 건데 그러면 소비자가 비싸게 좀 사줘야지 모든 게 소비자 위주로 소비자가 유리한 게 정의면 그 이상하지 않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원유가 연동제가 그래서 도마 위에 올라왔다. 네. 정부는 이거를 좀 바꾸고 싶어 한다. 네. 이거죠. 바꾸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뭐 장단점 부작용 이런 건 좀 분석을 좀 하면 좋겠어요, 정부가. 뭐 하여튼 약간 원유를 좀 이렇게 나눠 가지고 예. 가공유하고 마시는 우유를 조금 차별화해서 한다는 쪽으로 조금 가이드라인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뭐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돼서. 알겠습니다. 자, 삼성자동차. 우리나라에 아직 삼성자동차가 있습니까? 르노삼성차가 있죠. 예. 네. 근데 이제 보도된 걸 보니까 이제 진짜 삼성차 르노 삼성차에서 삼성 이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예. 이런 뉴스인데 그 그냥 옛날 기억을 한번 떠올려서 보시게 이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게 1998년에 나온 첫 번째 그때 당시 이건희 차라고 불렸던 SM5 이게 첫 번째 1세대 모델이거든요. 예. 당시에 이게 일본 닛산차 거의 사실 그대로 베껴 가지고 만들긴 만들었으나 예. 어쨌든 삼성의 당시에 이건희 회장이 이거 자기가 업무차로 막 타고 다닐 정도로 굉장히 애정이 많았던 네. 그런 차로 알려져 있었는데 저 차는 그런데 삼성이 뭐 설계하고 개발해서 만든 게 아니라 네. 일본차 수입해다가 조립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어쨌든 굉장히 일본의 기술을 많이 받아서 만든 차고 하여튼 뭐 선풍적인 인기였죠 당시에는 선풍적인 인기였으나
외환이기 때문에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삼성차가. 그래서 지금의 이제 모양이 르노가 그걸 인수하면서 지금 르노 삼성이 됐는데 네. 최근에 기사가 나온 건 어떤 거냐면 그래도 삼성카드가 한 19.9% 지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전히 르노 삼성. 르노 삼성 자동차에. 자동차의 지분을 조금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러고서 이제 그 지분에 대해서 로열티 같은 것도 좀 받고 했는데 이번에 삼성차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여기랑 연을 끊겠다. 네. 그래서 갖고 있던 19.9%의 지분을 아예 팔려고 내놨다. 그래서 매각 주관사도 이미 선정했고 사모펀드들한테 우리 차 우리 지분 가져갈 사람. 아 삼성 삼성 카드가 갖고 있던 르노 삼성 지분이 매물로 나왔어요. 매물로 나왔다. 이제 완전 팔겠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완전 이제 지분 관계를 청산하는 게 돌입했다고 볼 수 있고 예. 또 하나는. 르노 삼성 르노로 넘어갔지만 여전히 삼성이란 브랜드를 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 이 삼성 브랜드도 완전히 떼기로 했거든요. 삼성 이름을 쓰면서 죄송합니다. 그 동안에 로열티를 줬어요. 삼성한테 매출액의 예. 0.8% 뭐 적지 않은 금액의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매년. 그런데 매출액이 얼마를 냈었어요? 0.8%. 0.8. 네. 그럼 1,000만 원짜리 팔면 8만 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차 한 대 팔면 한 15만 원 정도를 그러면 삼성한테 그냥 삼성 주는. 카드 뭐 그렇게 주는. 내더라도 워낙 삼성 르노는 우리나라에 잘 모르는 차인데 뭐 이러고 삼성이란 브랜드가 뭐 당시 훨씬 좋다고 판단해서 국산차 느낌이 나죠. 아, 르노라고 그렇죠. 하면 수입차 같죠. 더 좋은가? 근데 뭐 벤츠나 뭐 이런 게 아니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삼성이라는 이름이 훨씬 쓰다고 좋겠다고 생각한 건데 예. 이게 이제 2000년에 인수했으니까 10년마다 브랜드 로열티 계약을 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0년에 한번 재연장을 했는데 예. 2020년 8월에 그때 연장을 결정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래도 바로 끊으면 아쉬우니까 2년간 유예를 주자. 네. 그래서 지금까지 쓰고 있었던 거고 내년 8월부터는 이제 삼성을 아예 공식적으로 떼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진짜 삼성차라는 이름은 완전히 없어집니다. 르노 삼성이 아니라 그러면 그냥 르노? 한국 르노? 르노차?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GM 대우 아니라 그냥 한국 GM 이렇게 하듯이.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될 텐데 다만 그 회오리 모양 그 엠블럼 있잖아요. 지금 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삼성 르노 삼성차 요 엠블럼이 앞에 차 앞에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요거는 예. 쓸 수 있대요. 저거는 삼성하고는 관계없는 이게 삼성차에서 개발했던 엠블럼이어서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소유가 삼성차 소유로 돼 있으니까 요거는 뭐 그대로 계속 쓸 수 있다. 원래 자동차 회사가 본인들이 만들었으니까 예. 삼성이랑 근데 저는 그게 예. 관심 있었던 포인트가 이제 헤어지는 건 헤어지는 건데 누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을까? 르노가 삼성 가라고 했다. 르노가 가라고 했을까? 로열티 우리 주기 싫어. 아까워. 삼성이 우리 너희랑 이제 하기 싫다고 했을까? 뭐 어떤 것 같아요? 이게 물론 공식적인 입장은 나온 게 없어요. 근데 그 지금 정설은 삼성이 그만두자고 했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정설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계약 로열티 계약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0.8%를 준다. 매출액의 0.8% 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삼성차가 많이 팔려야 로열티가 많이 나오는데 예. 계속 삼성차의 매출이 줄어들고 줄어들기만 하고 특히 2000년에 아예 이게 앞에 어떤 그 전제 조건이 달리면 흑자가 났을 때 영업이익이 났을 때 0.8 매출액의 0.8% 준다고 돼 있었는데 2000년에 적자가 났어요. 그래서 로열티를 지급을 안 해버렸어요. 그 해에는 네 예.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 계속 이게 그 규모도 줄어들고 적자도 나고 이 한번 이 표를 보시면 이게 그동안 지급했던 금액들이 밑으로 갈수록 계속 줄어 결국 2000년에 0원 받았거든요. 아, 이제 돈도 안 된다. 아, 점점 줄어드는구나 진짜. 그렇죠. 그 매출액에 비례해서 되니까 르노 삼성 차가 저만큼 안 팔리고 있는 거죠 지금. 안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르노 삼성 차가 이제 상황도 안 좋아지고 수출 물량도 줄고 하면서 예. 여기 노사 관계도 요즘 좀 안 좋거든요. 노사 관계도 안 좋고 계속 파업도 많이 나고 있고 희망 퇴직도 지금 하고 있고 하니까 예. 그런 것도 이제 삼성의 브랜드를 쓴다는 게 삼성 입장에서 약간 부담스러워진 것 아니냐 뭐 이런 것 얘기도 있고 뭐 일각에서는 삼성이 이제 삼성 SDI 같은 데도 이제 배터리 사업 많이 하니까 다른 나라의 차 수출도 해야 되는데 네. 뭐 한국에 보니까 너희 삼성 차 하네? 아, 뭐 그러면 이런 것도 부담이었다는 썰도 있고 뭐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는 괜히 부담스럽기만 하다. 네, 돈도 안 되고 부담이고 그래서 우리 그냥 이제 빠이빠이 하자. 그럴 수 있겠네요.
삼성. 물론 삼성 계속 두면 그 삼성 자동차 진출에 실패했던 그 네. 아픈 역사만 자꾸 생각나고 그런 게 생각은 나죠. 그런데 이미지 그리 좋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은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예. 말씀드렸어요. 르노가 이제 중국의 중국 차 브랜드하고 이제 같이 뭘 해보겠다고 하는 게 전반적인 큰 그림이 이제 삼성하고는 빠이빠이. 그러게요. 이 차 예전에 SM5 예전에 사셨 분들 많거든요. 저도 한때 이 차 타고 다녔습니다. 아 그래요? SM5. 이게 닛산에 있던 어떤 차하고 디자인 똑같더군요. 네, 네. 세피로. 그다음 처음에 나올 땐 세피로였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다른 이름이었는데. 네. 똑같아요 생긴 게. 가만 일본에서 개발한 거 그대로 갖고 와서 뭐 설 들은 설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답니다. 그 국산화율이 높지 않아서 네. 매우 좋았는데 일본차 부품이 많아서 네, 점점 갈수록 자꾸 이제 국산화하고 그러니까 뭔가 좀 문제도 좀 생기고 그때만 해도 그런 농담이 이제 통했던 이유가 수입차는 비싸서 그렇지 좋기는 참 좋아하는 게 이제 맞아요. 공통적인 컨센서스였으니까 이거 사실 삼성차인데 사실은 내용물 보면 다 수입차야 이런 거였죠. 그게 마케팅 포인트였어요. 그게 대우에서 언제 한번 나온 그런 차 나온 적 있죠. 일본 차 그대로 갔다가 아카디아였나? 아무튼 네, 네. 역사 속으로 갔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잠깐 광고 들으시고 일당배 인터뷰로 넘어갈 텐데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관련해서 서강대학교 박현도 교수님 아프가니스탄 전문가라서 아프가니스탄에 계시다가 지금 우리가 섭외해서 들어오신 분입니까? 거의 그런 분이죠? 네. 네. 잠시 후에 모시고 아프가니스탄 이야기 좀 재미있게 들어보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단값세일 박병창의 매매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